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층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보정값을 발견했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있는 지역별에 특화된 보정값, 서울 12%, 경기 12% 이렇게 보정값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큰 절벽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이것까지만 알아낸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투표의 어떤 그 투명성이나 어떤 조작의 의심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내용을 이제 뭐 제가 다른 어떤 뭐 그 SNS나 이런 데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뭐랄까 뭔가 약간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조작이 확실한 어떤 정황은 보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로 한마디 하면 끝이거든요. 특히나 이때까지의 어떤 그 여론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보정값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그런 어떤 이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끔 했는지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까지도 저는 이제 좀 깊이 파고들고 싶었던 어떤 그 뭐 책임감 같은 게 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힐 수밖에 없던 것이 자 그럼 서울 전 지역에서 12%가 높아지고 낮아졌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 표를 찍어서 냈을 텐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일정 비율의 퍼센트가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고, 몇 명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 투표율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고 이걸 정확하게 12%를 뺐는데, 또 반대편 후보는 정확하게 12%를 집어넣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정상적인 투표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봉인지가 뜯어졌다든지 뭐가 이제 이게 표가 뭐 빳빳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저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서울 전 지역 12% 가능한가? 투표한 바꿔치기를 해서 전 지역 12% 가능한가?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그 확률이 전 지역구에 있는 어떤 그 시민 감시단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우려해서 저 약간 이제 그 우파 성향의 우리 저기 그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또 어떤 그 부정선거 방지하는 그 연대도 하시고 추적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게 눈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에 우체국에 이거 다 매수가 됐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이거 12%를 슬쩍 넣고 정확히 어떤 건 심지어는 뭐 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벽에 막혔고 조작이라는 확신은 정말 강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조작을 거의 확실하다고 밝혀냈다고 해도 하더라도 이건 말한 사람이 이건 수치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이 상당히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통계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인, 특히나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인 사람들인 지역마다 어떤 이런 특별한 차이를 보여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럼 약간의 뭔가 약간 이제 예라도 들어야 되잖아, 예를.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투표소 보관하는 지역을 일시에 CCTV를 중단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제품의 CCTV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저도 물론 중국 CCTV를 뭐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동시에 그걸 투표를, 안에 투표가 몇 장인지는 어떻게 알고, 몇 장, 몇 퍼센트를 더 해가지고 이거 더하고 빼고 한다는, 이건 뭐 무슨 외계인이 와도 불가능한 그런 거라는 걸, 저는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벽을 만난 그런 너무 답답한 느낌이
그때부터 들어서 상당히 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뭐랄까 예. 그 뭐랄까 좀 무력감, 무력감입니다. 이건 정말 무력감. 분명히 적은 나에게 와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져갔는데 표는 나의 가장 소중한 표죠. 이게 국내 주권 행사는 나는 이 정당의 이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당의 표를 찍었다. 나 이 후보를 찍었다. 라는 이 소중한 나의 보물과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저 사람이 훔쳐간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증거도 남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고 통탄한 일이죠. 이건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거 어디 가서 나 이거 도둑 당했다고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훔쳐갔는데요? 보셨어요? 지문 같은 거 남았어요? 흔적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알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3일째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때가 이제 3일째 밤을 샌 날이었어요. 3일째 밤을 새니까 피곤하죠. 낮에는 또 제가 자영업을 하니까 낮에는 또 제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체력도 한계고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분석 얘기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아니 조금,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답답한 나는, 마음을 좀 표현을 나는 글을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지금 거의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을 자려고 이제 아 죄송합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넷인데요. 네 명. 예. 이건 내 가슴 속에서는 조작이 분명한 건데 조작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이상한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통제하에. 통제하에 컨트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금 잠이 와서 비치겠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직은 밤이 추워요. 그래서 뭘 잠바람을 입고 나왔는데 제가 그 평상시에 운동을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지만 그 달리기는 안 하거든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렸어요. 그냥 계속 달렸는데 힘든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들면 걷다가 또 달리다가 그래서 한 30분 40분을 달렸는데 조금은 마음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됐고 이제 그 마음은 이 간절한 마음은 정말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조작이라는 걸 말하면 믿어줄 수는 없고 다른 사람 믿어주지도 않고 나는 조작인 걸 확실히 아는데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해서 설명해봤자 어떻게 한 건데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 거대한 벽에 계속 달렸어요. 그냥 막 진짜로 달렸는데 시골이라 캄캄합니다. 완전히 캄캄한데 불빛 하나 있는 데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캄캄하니까도 무서워가지고 불빛이 비치는 지역만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달렸는데 지쳐서 이제 앉으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본 게 뭐였냐면 이건 불법이다. 그 불법 선거, 부정 투표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앉아서 그냥 밖에서 계속 그 상태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이건 뭐랄까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그런 느낌으로 불현듯 나는 핸드폰 검색을 했고. 검색을 해서 찾아낸 내용이 뭐냐면 부정투표라고 검색하니까 몇 가지 영상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상의 그 시점이 아주 오래전에 올라왔던 그 영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자개표기 그 부정투표 시연 영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이 좀 괜찮으셨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좀 이따가 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찾아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벽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정말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네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네, 그렇게밖에. 그냥 그 새벽에 그냥 그렇게 뛰고 속고 하다가 결국 불법 선거. 네. 그리고 부정 선거라는 것을 스마트폰에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네.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시연. 그것도 몇 해 전에 올렸던, 네. 익명의 분이 올렸던, 네. 그것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네. 세상사라는 것이 참 모든 것이 그렇게 만남이죠. 그런 자료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네. 소리가 지금, 소리가 잠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 소리 잘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히 들어가죠? 여러분들 저 실내한테 이거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추워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면 다섯 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꼽힙니다. 2번 넣으세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더 표도 안 했는데 2표가 오죠. 30표수. 자, 잠깐 멈출게요.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선거 개표에 쓰인 노트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투표 용지라든지 이걸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인터넷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된 뭐 자바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이게 그 선거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표 용지는 진짜 투표 용지는 아니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고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네. 그냥 가상적으로 해본 그런 그야말로 전자개표기 조작의 시뮬레이션 그런 영상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뭐 연결이 돼서 그 검표기랑 연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현장이 네. 아닙니다. 네네. 네. 네. 노트북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번 시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위에가 8이고 밑에가 2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번을 1번 투표, 1번 후보자한테 표를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라는 숫자. 여기는 이제 이 노트북에는 프로그래밍상으로 5라는 숫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이 5의 역할은 뭐냐? 다섯 개의 표당 네 번째까지는 똑같은데 다섯 번째가 됐을 때 한 개의 표를 1번 후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번 후보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1번 후보의 걸 뺨과 동시에 2번 후보한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차이가 아닙니다. 1차이가 아니라 2차이죠. 네. 빼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하니까 돌리는 겁니다. 바꿔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치는데 이걸 5번 했을 때는 하나가 하는데 10번 했으니까 지금 8이 되고 2가 된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네. 원래 첫 번째 후보한테는 10표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숨겨진 수를. 네네. 예, 일종의 조작값이라고 하죠. 네. 조작값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5가 이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도 못 볼 겁니다. 예, 네. 알 수가 없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섯 장이 첫 번째 후보에 하나, 둘, 셋, 넷은 첫 번째 후보한테 가는데 네네. 다섯 번째가 빠져가지고 두 번째 후보한테 주어지는 거죠.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한, 둘, 셋, 넷, 다섯 개가 네. 넘어가니까 원래 주인은 10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8표를 받고 두 네. 번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두 표를 가진다는 거죠. 네네. 다섯 장당 한 장이 다른 후보와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이라고 한다면 특정 후보를 늘려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낮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어떤 후보를 높이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당선시키고 싶을 때, 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악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의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조작이 쉽다면요. 근데 지금 이 개표기 시연 영상에는 어떤 형상이 보이냐. 원래는 1번 후보는 10, 2번 후보는 2가 0이 돼야 됩니다. 0. 그런데 1번 후보는 몇 표가 줄었냐? 2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는 2표가 늘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보정 수치가 5든 6이든 3이든 어떤 숫자이든 간에 1번 후보가 숫자가 빠지는 건 똑같고 2번 후보가 숫자가 늘어가는 건 계속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 개표기의 조작의 시뮬레이션. 절대 진짜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다 동시에 진행하니까 결국은 두 배 차이가 나겠네. 양쪽이 똑같이 조작의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똑같이. 네.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 조금 확대가 되니까 이제 보이네요. 확대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결국은 8표. 잠깐만, 조금만 더 자세히 나온. 네. 네, 그냥 이 부분 보겠습니다.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2표 빠지고 4표 조작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 이건 2표 조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지금 2표가 옮겨갔기 때문에 2표 조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4표지. 2표가 늘어났고 2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번 후보가 10표를 받고 2번 후보가 0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장당 한 장을 그냥 2번한테 주었기 때문에 네.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2번 후보한테 2표가 되고 1번 후보는 자기가 10장을 찾아야 하는 8장이 된 거죠. 네. 예. 이 영상을 언제 제가 봤냐면 새벽 2시쯤을 봤는데 제가 3일째 밤을 샌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막 두근두근 그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뭔가가 갑자기 내가 이걸 찾아내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찾아낸 걸 가지고 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날 그냥 밤새면서 집에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찾아낸 거네. 네네. 어떻게 조작했는가.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몇 년 전에 올렸던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시연이라는 이것은 네. 절대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가상 상황을 개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벽 2시, 밤을 꼬박 샌 지 3일째 된 새벽 2시에 이제 그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예. 그 수치를 좀 잘 보이게 하게끔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사명감도 있고 호기심도 있어야 됩니다. 뭐 과학적 발견이든 이렇게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의 부정에 대한 원인을 발견한 것도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정말 하늘의 도우심으로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표는 준비가 되는데 표를 보시기 전에 예. 표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좀 이제 잠시만요. PPT가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하시죠. 예. 내가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앞에서 본 것처럼 시뮬레이션 전자개표기 조작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A 후보가 10표를 받았고 B 후보는 0표였는데 예, 그것을 얼마든지 8표로 낮추고 5장당 한 당을 표 안 받은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전자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앙선거위원회도 아실 수가 없고 참관인도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숨겨진 일종의 프로그래밍 단계에 숨겨진 이야기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LA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공 박사님, 제가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해보시죠. 네, 먼저 이 표를 좀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냐. 이 지역은 박빙 지역입니다. 박빙. 거의 50대 50. 치열하게 박빙인 지역인 것을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대 100으로 봤습니다. 자, 이 지역이, 잠시만요. 네. 이 지역이 100대 100입니다. 근데 100대 100인데 이 전자 개표기에 3이라는 수치가 들어갔을 경우, 3이라는 수치가 들어갔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표는요, 100표, 100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당, 두 번째 당 똑같은데, 이 조작값을 3을 넣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그 A당에는 33%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3표당 하나니까요. 3표당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옮겨갑니다. 옮겨가니까 동시에 두 번째 당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A당으로 빼낸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숫자 3이라고 들어갔을 경우 A당은 33% 그리고 B당은 마이너스 33%가 조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A당은 33%가 늘어나서 133표가 됩니다. 그리고 B당은 33표가, 정확히 수수 좀 나오겠지만 33표가 빠져서 67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최종 결과할 때는 뭘로 보죠? 그 지지율로 보죠. 퍼센트로 보잖아요. 예. 몇 퍼센트로 이겼느냐. 퍼센트로 보니까 이 숫자는 크게 의미 없고 퍼센트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 퍼센트로 환산할 경우에 A후보와 B후보는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바뀌는가. 자, 여기는 몇 퍼센트죠? 처음에는 당연히 50대 50입니다. 네. 예, 50대 50%로 지지율이 같았는데 3이란 개표기의 숫자를 입력했을 경우 어떤 숫자를 보입니까? 67대 33. 이게 바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60몇 대 30몇. 또 다른 유튜브는 또 60몇 대 30몇.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선관위 발표에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60몇 대 30몇.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숫자의 비밀이 여기서 풀리게 됐습니다. 이걸 언제 찾아낸 겁니까? 이게 이제 3일 하고. 예, 3일 하고 예, 하루 동안 이제 찾다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슈아 님의 그 동영상을 이게 어제 오늘이죠. 아, 죄송해요. 지금 계속 밤을 새 가지고 네, 이거를 보고 제가 바로 이제 이 무릎을 치고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조슈아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 원래 A당 후보는 100표를 받았습니다. 네. B당 후보를 100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지율을 하면은 이 사전 득표율이 50%, 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 예, 일종의 조작값 3, 3표당 한 표를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그런 부정직한 방법이 사용됐을 때를 우리가 조작표 비율을 33% 마이너스 33% A당이 33% 세당장 한 장을 더 받고 이 세당장 한 장을 더 빼는 이 숫자가 조작표 비율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조작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작표에서
100표를 빠졌던 사람은 133표, 33표, 플러스 33표, 이래서 3표당 1표를 더 받으니까 133표가 되고, 이 사람은 3표당 1표를 더 빼앗기니까 67표를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합치면 200표 똑같습니다. 예, 전체 표는 똑같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전 비율 차이가 67대 33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가 67% 33%로 이게 조작되고 최종적인 값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너무나 놀랍게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계속 예. 서울, 경기,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많은 종류의 분석가들이 내놓은 67대 33가 하는 그 숫자입니다,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을.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조슈아님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사전 투표 탐사 전문 분야에서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 의혹이 있다, 통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는 사전 격차입니다. 사전 득표 율 빼기 당일 득표율, 민주당이 숫자가 67%, 통합당이 이런 숫자가 33%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진실이.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수사당국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업무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 내보낸 방송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의 숫자를 밝힌 것을 내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7대 33. 통계는 거짓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선거 결과 데이터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표기 조작 시연 수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주제로 조금 있다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예. 조금 더 연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시죠. 이게 이 3위라는 수치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서울 지역인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은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작값이 4로 의심이 되는 그런 지역은 또 63대 38로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또 66대 뭐다, 뭐 63대 뭐다 이런 특정한 패턴들이 자꾸 나타나고 60몇 대 몇이 맞다. 63대 38이 맞다. 서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조작값, 이 패턴, 이 표 하나로 완벽하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 우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이게 연동이 되니까 어떤 데는 67이 나오고, 어떤 데는 65가 맞고. 나오고, 네, 네. 어떤 데는 63. 그거 다 맞습니다. 문제는 네. 뭔고 하니까 이 비밀입니다. 세 네. 표당 한 표냐, 네 표당 한 표냐, 다섯 표당 한 표냐, 여섯 표당 한 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